대장님, 제가 신라로 가야겠습니다. 신라로 가서 해적을 소탕해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관군도 못한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제가 이토록 험한 운명에 휘둘린 것은 해적 때문이었습니다. 해적 침탈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수없이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해적을 소탕하지 못하면 바닷길을 열어 신라와 외국을 잇는 교역을 하겠다는 제 뜻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 원한을 갚고 뜻을 이루자면 반드시 해적을 소탕해야 합니다. 이제야 원한으로만 가득 찼던 네 눈빛이 갈 길을 찾은 듯하구나. 나도 신라로 돌아가마. 대장님, 해적을 소탕하겠다니. 대인어른께서 제게 호위무사를 내주신다면 신라로가 해적을 소탕하겠습니다. 해적을 소탕하는 일은 신라 황실에서도 손쓰지 못하는 실정이라 들었다. 가능하겠느냐? 양주 상방의 호위무사들은 지난 이사도 번진과의 전란을 통해 당나라 군사들보다 더 강하게 훈련됐었습니다. 대인어른께서 결단을 내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상륙을 할 수 없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륙하겠습니다. 하면 무진주 치솔 군대와 싸우겠단 말이냐? 싸워야 한다면 싸우겠습니다. 지금 덕진포로 상륙한다. 상륙할 준비를 하라. 당나라에 있는 상단 호위무사가 무장을 하고 신라에 온 이유가 뭐냐? 저희가 신라에 온 것은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적을 소탕하는 일은 신라 황신이나 무진주 지서에서 할 일이다. 왜 너희들이 나선단 말이냐? 지금 서남 해안을 장악하고 있는 해적은 신라와 당나라를 오가는 상선을 침탈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교역을 계속하자면 반드시 해적을 소탕해야 하나 해적의 기세가 등등하여 여갑당 수군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저희가 직접 해적을 소탕하고자 왔으나 무진주 치소에서는 저희들의 상륙을 불허했습니다. 해적을 소탕하고 말고는 신라의 내정 문제다. 너희들이 나설 일이 아니니 물러가거라. 시중하라.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예 문신입니다. 여기 있는 호위무사 중 대다수가 당의 노예로 팔려와 이와 같은 문신을 몸에 새기고 있습니다. 시종원은 저희는 몸에 새겨진 이 문신보다 더 아픈 기억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시종원은 이대로 물러갈 순 없습니다. 저희가 해적을 소탕하고 저희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장보고라 합니다. 내가 여러 행수들을 뵙고자 청한 이유는 이미 전해드렸을 것입니다. 정말 황도로 가는 백길을 지켜줄 수 있는 거요? 예. 내 휘하의 호위무사들은 양주 상방 최고의 호위무사들입니다. 달포전에는 당사도 해적을 소탕했습니다. 다들 육로로 물목을 운송하는데 백길을 이용하면
시간과 경비가 훨씬 적게 들 것 아닙니까? 호의는 고마우나 우리 상단은 안 하겠어. 나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못 하겠어. 그럼 우리 상단도 못 하겠어. 아무도 상단의 호의를 맡기지 않겠답니다. 우리도 백길 장사는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행수님. 예. 선단 호의를 맡기세요. 아가씨, 이번에 황도로 운반할 물목은 막대한 물량입니다. 만에 하나 침탈을 당한다면 어렵게 쌓은 상단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클 것이나 이번 기회를 잘만 이용하면 잠이 분 상단을 누를 수 있습니다. 선단 호의를 맡기고 백길로 가세요. 찰선을 보냈으나 해적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무사히 사당도 해역을 통과하면 별일 없을 겁니다. 대관님! 무슨 일이야? 해적들이 기습을 했습니다. 선미를 돌려라! 성! 눈길이 바뀌어서 선미를 돌릴 수 없어! 사당도 해역으로 배를 대라. 예. 사당도에 정박한다. 사당도에 정박한다. 사당도에 정박한다.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35명이 죽고 1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죽은 35 중 시신을 수습한 건 14뿐이고 나머지는 사당도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설, 이게 뭐하는 거야? 당장 사당도로 돌아가! 당장 돌아가자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이게 뭐야! 진정해라. 못 돌아갔어, 이놈들아! 당장 뱃머리를 사당도로 돌려! 재관님, 고정하십시오. 죽은 시신도 수습 못하고 도망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라도 빠져나오지 않았으면 전멸당했다! 진정해라. 진월도를 치겠습니다. 성! 장대관, 이번 배태로 연문의 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분간은 병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월도엔 정예 병력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은밀히 잠입해서 이대인과 연문이를 죽이겠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놈이 여기로 오는 바람에 연문이가 헛걸음을 하겠구나. 연문이는 지금
청해에 있을 것이다. 널 죽이러 갔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대신 설대인의 목이라도 베어오겠지. 이런 인연이 또 있을 것이소. 인연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악연일 뿐이오. 해적을 소탕했는데 상을 내리지 못하망정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황도의 귀족들은 썩을 대로 썩었다. 참이분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어. 이제 어쩔 것이야? 신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시중어른의 결백을 밝힐 수 없습니다. 내가 살자고 시중어른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장행 누가 간다고 시중어른의 결백이 밝혀지겠느냐? 설령 밝힐 수 없다 해도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지 못하면 앞으로도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시중어른까지 잡혀간 마당에 돌아가는 건 무리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대인어른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난 대인어른께서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니놈의 사할 방도를 일러줄 터이니 내 말을 잘 듣거라. 김우중이 해적과 내통했다고 증언만 하면 된다. 김우중이 황도를 떠나 청해로 간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네가 밝혀주기만 하면 돼.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저도 시중어른도 해적과 내통한 일이 없습니다. 해적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자미 부인입니다. 어리석은 놈을 봤나? 내가 한 말을 그리도 이해 못한단 말이냐? 압니다. 시중어른을 모함하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빨리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백을 받아내라. 예. 정신이 드느냐? 시중을 그냥 누워 있거라. 시중어른께서는 무사하셨습니까? 네가 모진 문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무죄를 항변하여
나를 모함하던 자들이 명분을 잃었다. 소인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시어 송구합니다. 아니다. 이는 나와 반목하는 자들이 꾸민 음모다. 네가 나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구나. 빨리 몸을 추스려야 한다. 폐하께서 너를 찾으신다. 내 시중을 통해 너에 대한 얘기를 들었느니라. 노비의 신분으로 당나라에 건너가 당나라 최고의 거상이 되었다지? 최고의 거상이 되기엔 아직 멀었습니다. 장보고는 상인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출중한 무예 실력으로 당나라 무령군의 군중소장까지 지냈습니다. 지금 서남 해안을 장악한 해적은 군소 해적을 평정하고 그 세가 무진주의 관군을 능가한다고 들었다. 그들이 반역을 꾀하면은 신라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내 너에게 해적을 평정할 모든 권한을 주겠노라. 필히 해적을 소탕하도록 가라. 소인, 폐하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장행도 지금 죽는다 해도 나는 내 인생에 별반 후회가 없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자네와 악연으로 얽혀있다는 것이야. 우리가 좋은 인연으로 만났다면 난 자네의 능력을 큰 뜻을 이루는 데 쓰고 싶었네. 다시 한번 청하겠네. 지금이라도 나와 뜻을 같이 하세요. 하면 우리가 못 이룰 것이 없을 것이야. 세치 혓바닥을 놀려 구차하게 연명하려 하지 마시오. 당신 때문에 나와 많은 사람들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소. 지금 애써 그 세월을 잊는다 해도 내 가슴에 남아있는 원한만은 지울 수가 없소. 이제 내가 당신의 그 추한 운명을 거두겠소. 죽여라. 생애에는 부디 당신의 손에 죽어간 억울한 원흥을 위해 사십시오.